바다가, 빨리 밥 먹어. 뭐 하고 있니? 엄마, 우린 언제까지 이 좁은 옥상에만 있어야 하는 거야? 무슨 소리니? 옥상 밖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데 여기가 제일 안전하단다? 아, 큰일 날 뻔했네. 엄마, 저 결심했어요. 전 여기서 평생 살다가 저렇게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. 오늘부터 저도 저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날면서 살 거예요. 무슨 소리니? 넌 닭이야. 날 수가 없어.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할 순 없어요. 지금 이걸 보고서로 갖고 온 거야? 이거 봐.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아니잖아. 11포인트. 11. 죄송합니다. 지난번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12포인트로. 이게 누굴 놓친대로 하나.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? 아닙니다. 다시 포인트 잡아서 제출하겠습니다. 에이! 너 또 안 맞잖아, 이 조건데이. 응? 이게 뭐지? 깃털? 나를 위로하려는 천사의 깃털인가? 오늘 나는 독수리가 될 거야! 뭐야? 저거 뭐야? 천사야? 와우! 닭대리가 왔다! 시원하다, 시원하다. 나 직장인 5년차 닭대리. 힘들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로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에도 상사들의 갑질에도 다 참고 살아왔지. 상사가 주면 다 마시는 거야. 빨리 이거 마시고 힘차자. 아, 결국 다 시키는 거야. 야, 인턴. 네. 너 가서 담배 좀 사와. 거스름 또는 팁. 어? 감사합니다. 빨리, 빨리 갔다 와.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하셨지. 역지사지.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사람들은 지 일인 줄 안다. 제가 참는 건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자자. 네. 이거 어제 가족들이랑 외식한 건데 얼마 안 먹었으니까 경비 처리해. 들었지? 처리해. 한우 소불고기 28만 원? 뭐야? 얼마 안 먹었으면 네 돈으로 내세요. 거지예요? 거지냐? 거지냐? 부르셨습니까, 부장님? 오, 그래, 그래. 자네 미술 전공했다면서? 이거 우리 딸 수행평 간대? 좀 부탁해. 자네한테는 뭐 이 정도는 껌이잖아?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? 받아줘. 어디서 남한테 십다만 껌을 주고 그러십니까? 십다만 껌은 쓰레기통에! 십다만 껌, 십다만 껌. 부당한 업무와 갑질은 이제 그만! 다 폭파시켜버리겠다! 지금까지 이런 시원함은 없었다. 이것은 사이다인가? 효자손인가? 가슴이 턱 막히던 지난 날들은 가라! 이 말을 탁 치게 하는 닭대리가 떴다! 갑질을 나불거리는 모든 주둥이들은 닥치게 하겠습니다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일단 딱 돼, 어? 대한민국 모든 직장 내 갑질!
절 탁대리가 응원합니다.